자, 드래곤볼 RPG 이어서 가야죠. 드래곤볼 RPG 시작합니다. 자, 드래곤볼 시작하기에 앞서 이 게임에 절대 나오지 않는 쿠라가 이 게임에 대해 소개를 해줄 겁니다. 자, 고전 명작 드래곤볼 시리즈 강습에 쌓여인 격신 프리저, 초사인 전설을 합쳐서 리메이크한 게임으로 한글판은 0.63 버전, 일본판은 0.84 버전, 지금 0.84 버전 일본판을 하고 있고요. 한글판도 제 채널에서 엔딩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들어가도록 하죠. 일본판은 이제 여러가지가 추가가 됐고요. 굉장히 많은 게 추가가 됐어요. 스킬이라던가 기존의 기술들 말고요. 스킬이라는 게 추가된데 사실 뭔지 모르겠고요. 카드 합성 추가됐고요. 그 외에 여러 카드 추가됐고요. 시간의 틈새라고 과거의 적들과 싸울 수 있는 게 추가됐고요. 그 외에도 스토리가 추가됐습니다. 장판 스토리가. 자, 그럼 이어서 가도록 하죠. 저번 시간에 베지터한테 져서 수련을 하고 싸우고 있는 도중에 걔가 똥치를 해서 급종을 하고 빠꾸를 했었죠. 그런 거로 이번에 해주겠습니다. 아씨, 카드 이렇게 잘 나왔는데. 아씨, 아 카드 이렇게 잘 나왔는데. 야, 여기 나오면 나온다고 미리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제발. 아, 안 되는군 어차피. 가라. 야, 잘 나왔다. 아닌가? 아닌 건가? 아, 50 카드구나. 이번 베지터는 0.63 버전이랑 비교도 안 되게 강력하기 때문에 아, 중간에 변신도 합니다. 오자루로 치력 800 이하부터. 800 이하부터인 건지 아니면은 뭐 적용이 그렇게 돼서 된 건지 모르겠는데 한 4배 정도 세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진짜로. 자, 체력은 2000인데요 데미지가 비교도 안되게 세고요. 네퍼랑 방어력도 높습니다. 네퍼가 쓰레기였죠. 카드를 굉장히 많이 모아놨어요. 이 버전샷을 설명하는 건 기존의 게임을 아는 사람도 적을테니까 넘겨두도록 하고 자, 일단 방어카드 있고요. 막는 카드 한두 동안 데미지 감소 이런 건 좀 나중에 쓰도록 하죠. 지금 단계 쓸 거 아닌 것 같고. 개항을 통해서 오공과 오반이 두 번, 아니 피콜로가 두 번째 세지만 오반을 올려주겠습니다. 오반은 변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자로로 따로 쓸 거 있니? 좀 되니? 좋아, 가죠. 아, 카드가 이렇게 걸렸구나. 이러면 좀 문제가 있지. 우선 개왕권을 쓰지 않고 개왕권 에너지팔 써주고요. 우리 삐꼴로는 폭렬마파 쏴주고. 아, 아니야, 쏴라. 망강섭 쏴주고요. 우리 오바니는 마센코 쏴주고요. 변신해야 되는데 너무 카드가 잘 나와서 변신할 수가 없네요. 기원참 쏴주고요. 이거 뭐죠 이름이? 조기탄 쏴주고요. 마지막 녀석은 평타 때려줍니다. 자, 올메 카드기 때문에 거의 좋게 싸울 수 있었던 것 같은데. 50 데미지. 원래 첫 턴이 굉장히 몇 배나 되는 데미지가 들어가고 그 다음부터 좀 반감이 되기 때문에 처음에 잘 꽂아야 돼요. 일단은 100 들어간 건 좋아요. 이 게임은 합체 기술이 있나? 야, 이거 왜? 야, 왜? 야, 피콜로 저렇게 약해 데미지가. 개항권 가메하메하 피하지만 마. 왜 이렇게 약하냐? 조기탈이랑 별 차이가 없는데? 50? 그렇네, 다 비슷하네. 11. 저 같은 경우 여러 번 때리는 데다가 그냥 강하기 때문에 뭐라 할 말이 없네요. 아주 강력합니다. 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다섯 장에 같은 카드면 어쩌라고 나한테. 아, 양심머리 없죠? 아직 죽을 정도로 아프진 않으니까 에너지기선을 써가면서 약간 간을 보도록 하죠. 너가 때릴 때가 아닌 것 같아. 카드 너무 헤리긴 하다. 근데 인간적으로 방울이 일자로 때리고 맥방으로 때려. 기술 카드가 좀 애매한데 때리고 초능력. 초능력 같은 경우 이제 상대의 털을 하나 막아주는 역할을 할 수가 있죠. 두 번 정도 때리기 때문에 지금은 막아주면 좋아요. 시력이 이제 300 가까이
깔 수 있었네요. 이번에 카드가 너무 안 좋았지만 다음을 기약하면 되기 때문에 첫 턴에 비해서 훨씬 약한 데미지를 넣게 됐고요. 아, 에너지파 쏴라. 아니야, 너는 때려야 돼. 때려야 되고 마센코 쓰고 기원잠을 못 쓰네. 그럼 너는 그냥 아, 고민되는데. 에너지파 써, 네가 쓰고 너가 이제 사신권 교양 사신권 기공포 쓰고요. 쏴라 에너지파. 제발 맞아야 된다. 방 4 정도면 나쁘지 않거든요. 자, 89. 그렇지. 아, 그렇지. 한글판이랑은 많이 밸런스 다릅니다. 한글판이 이제 한글 번역을 하신 분이 밸런스 조정을 했기 때문에 이제 기본판이랑 많이 달라요. 약간 이제 찌꺼기들이 열심히 활약하죠. 솔직히 드래곤볼 작가가 프리저편까지만 구상을 한 다음에 이제 추가를 한 형식이잖아요. 프리저편까지 기준으로 천진반이랑 야무치가 한 게 없어요. 클릭은 인정하겠는데 차우주도 한 게 없죠. 걔네 너무 한 게 없기 때문에 많이 등장은 했는데 이렇게라도 등장해주는 편이 굉장히 보기 좋네요. 바닷가 더럽게 애매하죠? 바쏘고 쓸 수 있네. 마파 쓰고요. 기술 일반 기술 쓰고요. 회복은 어차피 부활시킬 수 있으니까 에너지파 천진반으로 에너지파 총력까지 살았으면 됐어. 31 20 레벨은 전혀 올라간 게 없고 저번 패배 전투 이후로. 하지만 카드가 훨씬 많기 때문에 좀 더 여유롭게 이길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죽게 되면 겸실 못 먹기 때문에 잘 조정을 해야 돼요. 데미지가 굉장히 낮죠 지금. 상대 다음 공격을 하나 막아주고요. 힘을 슬슬 실어도 되겠는데. 뭐하니? 우선은 하나 죽어간 놈이 있거든요. 살려주고요. 합체 기술을 비롯해서 많은 기술들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당장은 조종하기가 약간 애매한 실점이고. 하나 더 크다. 많아 다행이야. 좀 더 버텨주다가 가야 되는데 일단은 오반리는 변신시키겠습니다. 부활까지 좋아요. 이카로 변신하면 되겠다. 메카 써서 에너기탄 쓰고. 야, 너무 약해. 어떡할 거야. 아경파 쏴. 에너지파 쏘고 변신하고 오자루루. 아, 너무 애매한 애들만 있는데 지금. 너가 체력이 좀 낮으니까 방울 높은 기술로 때려주고요. 풍풍과 때려주고요. 때려주고요. 열심히 해봐. 방울 3, 29. 어, 좋아. 26. 긴장돼. 너무 쎄, 얘. 불안해. 탄. 그대로 선방하고 있어요. 달을 보고 오바니가 오자루가 됩니다. 자, 오자루로 변했죠? 오자루 같은 경우 이제 마나가 소비하는 기술이 없어요. 0으로 소비하는 기술이 있는데 데미지가 그냥 평균적으로 셉니다. 특별히 뭐 세다거나 그런 건 없고요. 카드가 개똥으로 나왔죠? 에너지기탄 굳이 할 필요 없잖아. 간혹 가다가 카드가 맥스 카드가 되기 때문에 일단 일반적으로 때려보겠습니다. 아, 이건 아니야. 아, 이거 얘로 해야 돼. 방울이 1. 1이 공사하면은 먼저 맞죠?
일방으로 맞으니까 딜 예쁘게 들어가고요. 그렇지. 아직까진 소비가 그렇게 크진 않아. 50인 위험해. 그렇지. 피콜론 괜찮아. 튼튼하니까. 방어력이 높으니까. 방어력 좀 높은데 지금 카드에 이제, 아 이거 설명 안 했는데, 위에가 점이 이제 공격력에 해당을 하고요, 중간에 있는 한문이 자기 문파에 해당을 하고, 마지막에 있는 게 방어력 그리고 속도에 해당합니다. 아라라라라. 기분도 진짜 따로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그렇게 가는 편이고요. 여기 좀 많이 위험해졌죠? 신용카드가 있어서 완전히 한번 회복이 되는데 그거를 쓰는 거는 좀 미뤄두고요. 기술카드를 좀 써야겠어. 써주고 방어력과 공격력을 좀 올려주겠습니다. 공격력 먼저 올려주자. 좋아요. 지금 힘을 좀 줘서 만화를 다 써버려. 마파. 아 마파를 쓰면 안되는구나. 아 이걸로 써. 그냥 마파 쓰고 어차피 이제 소진 다 해야되니까 매길 때가 됐거든요. 최강급 카드들을 에너지파 쓰시고요. 에너지파 쓰시고요. 고돈파 쏴주시고요. 야! 아! 야 위험하다. 신용 써야 된다 진짜로. 마파 쓰기 전에 맞은 거 좀 큰데 방어력 3에다가 데미지 넣기 시작하면은 나쁘지 않죠? 내 생각엔 두 번 죽으면은 아웃될 것 같고, 변신하기 전에 이미 반피밖에 못 갔는데 카드를 쓰는 건 좀 아깝긴 하지만 살아야 되니까. 발사! 아니 이건 더 싸우자. 어 이건 더 싸우자. 싸울 수 있어 아직. 아직이야. 묶어. 아직 싸울 수 있다. 아직 신용을 받기에는 너무 이르다. 신용이 완전히 풀로 차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뒤에 있는 것도 안 차거든요. 최대한 좀 끌어주겠습니다. 조금이라도 까서 아껴. 최대한 아껴. 죽었다. 그렇지. 다음 턴 묶고. 아 잘해야 된다 진짜로. 진짜 잘해야 돼. 카드 다 쏜다고 생각하고 해야 돼. 신용 써야 돼 일단. 부활했고요. 체력이 그렇게 많이 안 찼죠. 체력을 좀 채워줘야 되죠. 이렇게 앉을 줄 몰랐습니다. 죽어도 저 카드가 유지가 되네. 만화는 오자루가 좀 남네. 카드는 어때? 배부는 괜찮네. 강화하자. 방어 올려주고. 지금이 가장 센 단계이기 때문에 욕망을 써서 한 단계 올려주겠습니다. 열심히 쌓아야 된다. 일단은 합체 기술 쓰자. 아 쓰고 조금이라도 약할 때 넣어야 돼 딜. 자 이제 얘네들 꽂아 넣어. 죽여. 방울 1이야 원잠 80. 전원 체력이 한 150 정도 차는 게 그건가 보다. 퍼센트로 차는 것 같은데. 조기단 데미지 카드 위주로 가져왔네. 막혔는데. 오자로 강선. 야 예쁘게 들어갔다. 이거 800 이하부터 변신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변신 안 하고 있죠 뭐. 1카일 때 이렇게 세게 박아주고요. 야 표정 변했다. 야 왜 오공이 소환 안해? 아 내가 생공격해버렸나? 실수로? 됐어. 변신 안하네? 함부로 하는게 아닌가 보다? 그렇지 잘 생각했어.
묶어. 안 하면 좋지. 하면은 뭔가 경험치 더 주고 그러는 것 같은데 얘, 내가 들은 것 같긴 하거든요? 이미 늦었어. 죽여! 폭발파 같은 거 쓰면은 진짜 작살난다, 야. 개왕권 데미지 좋구요. 얼마 안 남았다. 모자룬 오바였어. 묶어줍니다. 두 번 다 맞았기 때문에 다음 공격부터 이제 묶이는 거죠. 오자로 때리는 거 왜 저렇게 날쌔 보이냐? 이미지가 다른데? 오자로 채워주고 카린으로 오공과 저 녀석 크리링 괜찮은데? 구름 엄마까지 해서 오공 채워주고요. 카드가 염나 있냐? 염나? 두 장 있어. 바로 올리는 건 조금 아깝고 데미지 올려주고 염나가 하나 책임지고 괜찮은데? 아니야 이거 마카드가 맥스지 않아가. 그러면은 아 여기서 그냥 힘을 좀 실자. 여기서 승부수를 띄우자. 그렇지. 이렇게 하고 카드로 이거 올려. 좋아. 개항권 가메하메아 써주고요. 마왕강살포 쏴주고요. S콤보를 하나도 못 넣었는데 어쩔 수가 없네요. 마카드로 쏴주고요. 기원참 쏴주고요. 카드가 세지죠 얘가 하면은? 뭐 스킬인 것 같아요 이게. 에너지포 쏴주고요. 초능력으로 한 턴 에너지파! 아 카드 너무 세다. 제가 먼저 때리겠지. 아니구요. 약간 베지서가 맛이 갔는데? 마지막 카드가 속도가 아닌가? 공격 카드가 속도인가? 그래도 내가 더 빠른데? 48. 아, 개혁과 에너지포 별로 안 쎄. 광살포도 그렇고, 별로 안 쎄. 묶으시고요. 데미지가 센데 잘 묶었죠? 뭐야 왜 한 턴 버리지? 얘로 하자. 에너지포 쏴라. 가라. 아 데미지 낮았어. 방울도 낮고 오자룬 거의 확정으로 막 세식 때리던데. 랄랄랄라. 오늘 말을 못하는데 내가? 밥을 너무 먹었나? 다음 턴쯤이면 끝날 것 같네요. 야 왜 이렇게 세? 미쳤는데 진짜? 저 정도라고? 확실히 다음 턴에 끝나겠다. 끝났다 다음 턴에. 역시 니가 이거 해야겠다. 체력이 제일 없어. 아 체력 제가 제일 없구나. 너가 이거 때리고 얘가 때리고 됐어. 10 데미지 잡아줘. 오방인데 맥파워로. 아 약간 아쉽네. 아 잡았다. 눈의 서빔. 드디어 염원을 풀고 잡게 됩니다. 경험치 상승 카드를 썼기 때문에 충분한 경험치를 받을 수가 있죠. 왜 피콜로가 레벨업이 안되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쟤만? 왜? 안 썼나 설마? 아니야 썼을거야.
쓴 게 기억이다. 이렇게 이제 베지터 서머스 리그 원래 이제 강습 쌓여인 편이 여기서 끝이 나요. 합본판이니까 여기서 포함이 돼 있으니까 상관없는데 다음 판으로 이어지니까요. 레벨링이 되면서. 근데 이번 이 한국어판이나 그렇고 일본판에서는 이 프리저로 넘어가기 이전에 특별 이벤트가 있습니다. 시작이 되네요. 닥터 윌러라고 하는, 기억하시는 분들도 적을 거예요. 굉장히 옛날 극장판도 인기도 드럽게 없었죠. 솔직히 닥터 윌러가 가장 인기가 없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하여튼 윌러가 가장 인기가 없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인기가 없는데, 나왔을 당시에는 인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 당시 아직 드래곤볼이 항상 인기가 있었으니까. 나중에 계산했을 때 좀 적었던 거지. 드래곤볼의 힘으로 닥터 윌러는 소원을 이루게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무슨 소원인지 기억 안 납니다. 50년 젊어지거나 뭐 그런 거겠죠 뭐. 저렇게 이제 재배맨 같이 생긴 애들 나오죠. 재배맨 재탕이 아니라 극장판에 실제로 저렇게 생긴 애들이 나왔어요. 재배맨보단 훨씬 약한 걸로 기억을 합니다. 아닌가? 아닐라나? 극장판에서도 계양권을 썼었나 걔가. 피콜로가 합류를 해서 오바를 지켜주죠. 닥터 윌러 같은 경우에 이제 옛날 사람으로, 아 쟤네는 이제 짤막한 영상으로도 많이 나오죠. 저 괴물들은 쟤도 뭐 인조인간 같은 거 아닐까요? 로봇인간? 닥터 윌러는 이제 무천도사가 세계 제일의 달인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무천도사를 공격하는 걸로 기억을 해요. 그렇네요. 야, 진짜 오랜만이라서 솔직히 기억 잘 안 나. 닥터 윌러만큼은 내가 극장판 솔직히 몇 번씩 봤거든요? DVD도 있고 그랬는데 닥터 윌러만큼은 관심이 안 가더라고요. 이미지 같은 건 기억나는데 계속 나오죠? 적들이. 전투력 부르마도 포획이 됐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저는 아마 됐을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둥그런데 무슨 레이저 같은 거 나오는데 같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너무 옛날이라서 기억이 안 나. 거의 닥터 윌러의 뇌가 있는, 아 지금 닥터 윌러의 조수인가 제가? 저 로봇이 시청 보성 걸로 기억을 합니다. 굉장히 소트가 수려하죠? 아주 뭐 거의 뭐 지금 18년이니까 거의 뭐 20년 전 아닌가 이 정도면은? 나도 기억이 너무 가불가불하네요. 하도 옛날이라서. 가장 흥미가 안 가는 거였거든요 저 극장판이. 자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됩니다. 머리에 금태 두르고 조종당에서 싸우지 않았나 피콜로는? 그래서 그런지 피콜로가 없죠? 아니군요. 합류가 됐고요. 지치도 대화를 겁니다. 합류할 거니? 합류하네요. 진짜 합류하네? 시치랑 무천도사가 여기서 합류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원래 본편에서 이제 베지터랑, 야 너 왜 이렇게 세냐? 12야? 너 경험치 몇 남았니? 200 남았어? 올려볼까? 얘가 이제 그 특별한 기술이 있는 걸로 알아요. 내가 알기로는 고공에 연계되는. 이게 맞지. 차오즈, 야무치, 천진반, 크리링, 피콜로, 오반. 이렇게 얘는 가족이니까 그냥 묶어놨고요. 기술 좀 볼까? 야 기술이 되게 다양하네. 이펙트 보면 뭔 기술인지 알겠지? 지치한테 기술이 있다는 게 신기하다. 역시 남편만큼 세진 않네요. 남편보다 속도가 3 빠르고 방어력이 2 낮고요. 데미지는 12가 떨어지네요. 체력은 훨씬 떨어지고요. 기력이랑 만화 60이 안 돼. 자 볼까 맵 좀? 저도 이제 새로운 이벤트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어요. 일본어라서 대화도 안 통하고. 나 기본적으로 저곳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죠. 딱 봐도 이 길을 타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 길을 타고 일로 가서 이곳을 통해서 한 바퀴 돌아가는 이제 귀찮은 구조네요. 가볼까? 치치는 문파가 몰라나?
너 회복 돼 있니? 돼 있네. 가자. 아, 왜 이렇게 불안하지? 모든 게 불안해. 마카를 써주고. 뭐 나오냐? 아, 저렇게 나오는구나. 궁금한다면 볼까, 스카우터로? 스카우터에 또 사면 되니까? 궁금해. 스카우터로 확인. 38? 38? 제가 그 새로운 앤가 보다 155 120 와 이렇게 다 도도가 똑같으니까 모르겠어. 155 재배맨보다 세네. 재배맨이 120이고 새로 나온 애들이 155네 아 좋아요. 가격기를 먼저 꽂겠습니다. 다 해치워주시고요. 그 다음 이제 너가 해줘야지. 야 기술이 뭐냐 이게. 그럼 이거 먼저 써봐. 제일 센 것부터. 나는 원기옥 써주시고요. 원기옥 써주시고요. 우리 더러운 피콜로는 망원살포 쏴주시고요. 폭렬마파 쓰자. 마센코 평타 쏴봐. 쟤도 저쪽 분파네. 길... 어 야 데미지 폭렬마파. 아 그냥 쟤네 약한 거구나. 확산파. 아 39? 야 센데? 아, 80 아니군요. 그것도 아닌가? 방어력 같은 계산하면은 잡았고 원기옥 발사 200. 야 센데? 방어력 1인데 원기옥 맞고 저 정도라고? 마센코 안 죽겠어요? 어 야 제법인데? 자동 센코 어 좋아요. 세다 200 경험치 피콜로 레벨업. 야 200이라고? 뽑을 양념이 많다. 썸네일은 잘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약간 좀 많이 부리게 나오긴 한다. 조회수가 피치도 이쪽이면은 사실 이 카드가 굉장히 중요하긴 하네. 계약권 쓰고 이거 한번 써보자. 아 막 써 몰라. 몰라 그냥 막 써. 죽게 돼있어 나. 571 야 먼저? 오빠니가 또 크게 한 번 했죠? 맥스 카드로 잡았기 때문에 당장 필요없는 놈을 잡긴 했지만 마지막 녀석은 폭렬마파로 망원살포로? 마무리가 됩니다. 겸치는 별 볼 일 없죠. 파란 놈들이 많이 준다. 솔직히 여기서 레벨업을 하는 건 저는 생각 없고요. 너무 겸치 안 줘. 다음으로 넘어가면 더 많이 주기 때문에 원기욕 때려주고요. 계속 좀 써봐. 붕 좀 하자. 마센코 폭렬마파 기원잠 사신권 기용포 저기탄이 은근히 세기 때문에 약간 고민되네요. 조합이 한글판이랑 달라. 야 255 정도 센꼬로 충분하지. 얘가 문제네. 맥빵이네. 들어가긴 할 것 같은데? 드디어 본다. 77 세일러문 강산 아닙니까? 사신권 기공포. 머리에서 나 그거 나가서 던지는 줄 알았어. 낫 같은 거. 120
괜찮죠? 기존보단 훨씬 많이 주죠? 이거 난이도 어떻게 됐을까? 솔직히 어렵거든요, 이 게임 지금? 굉장히? 불안하기도 합니다. 100이나 주긴 하는데 어려운 건 어려운 거기 때문에 카드로 계산할 필요 없겠다, 지금 단계에서. 그냥 카드 좋은 거 쓰고 약간 써도 잡을 수 있으니까 아래쪽으로 통해서 나가도록 하죠, 저 길로. 다음 카드 써서 빠르게 이동합니다. 메카 나오니까 딱 나오네. 50카드다, 야. 개연거 써? 잡아! 개왕권! 아, 야, 개왕권 맞고 95라고? 너무 억세다, 야. 489, 야, 미쳤는데? 기아포! 진짜 강하다. 강한 분이야. 야, 되게 잘 붙은다. 쟤도 표정이 바뀌어. 야, 안 죽었다고? 야, 95에다가 30 들어갔는데 126인데 안 죽어? 아, 맞다. 155지, 쟤. 맞아. 잊고 있었네요. 잡아. 기아포. 경치 99. 나쁘지 않고요. 마카드로 빠르게 이동. 회복하는 데 있고 카드 사는 데 있네요. 카드 사는 데를 들려야겠죠? 아, 저기 갈 수가 있네. 저기서 들려야겠다. 조금만, 최소한만 들리고. 스카우터도 필요할지 모르니까. 하나밖에 없으니까 지금. 아우씨. 식으로 맞춰가면서 미니게임 형식으로 카드를 받아갑니다. 그렇지. 스카우터 줘. 브리프 4장 있으니까 스카우터 2장. 그리고 회복이 될 만한 카드들을. 만화 회복 필요하지. 야, 만화 회복은 진짜 2장밖에 안 돼? 이거 이렇게 봐야 되는데? 좋은 카드라 그런가? 그렇네. 약간 카드 등급이 있나 보네. 야, 크레딧이, 크레딧 사용이 훨씬 더 깔끔해졌네요. 전에 비해서. 좀만 주라, 카드. 그래, 고마워. 염나 주라. 아, 치사하다. 비열하다. 와, 그렇게 나온다고? 염나 하나 중요한 카드 받아가고요. 기존처럼 기존에 드래곤볼 RPG 같은 경우에는 50이 데미지가 원탑이었기 때문에 50한테 몰빵을 넣었으면 어느 정도 됐는데 이건 많이 다르네요? 50이 아니라 다 써야 돼요, 골고루. 데미지도 골고루 들어가는 편이고 사신권 경포가 굉장히 센 걸 보면은 기묘해. 모르겠어. 기묘해. 너도 세게 한번 넣어. 시계 한번 들어가. 센고. 아, 이게 뭐니. 아, 사신권 기공포 원기옥 다음으로 강력한 기술 사실상. 야, 강하다. 방어력 2면 한방이지. 75인데 그렇지. 야, 257? 저 녀석한테? 제오비야. 103. 혹시 레벨링 얼마나 남았니? 4000.
40마리 정도 잡아야 되네 레벨업 하려면 진짜로. 그럼 안 되지? 어, 야 대박. 뭐 상한 때문에 지금 못 가져가긴 하는데 나쁘지 않지. 어, 밥으로 쓰네? 에이 참가. 좋아. 가서 한번 비벼볼까? 야, 이걸 덤빈다고? 계양권 에너지파로 쏴주고요? 솔직히 예선에서 정리될 것 같은데? 쏴. 나머지는 그냥 때려. 야, 방울이 일제히 노리는 것 봐라. 재배빔. 무슨 빔 아니야? 무슨 빔? 쟤 무슨 맨이잖아. 아, 풍풍건. 개왕건 하메하메하. 별로 안 쎄 저거. 별로 안 쎄. 사진권이랑 오차이 나는데. 아, 그 사진권은 뭐 방어력 그런 게 있었으니까. 69. 레벨링 하는 거는 답이 없다. 너무 오래 걸린다. 너무 심했다 이거는 진짜 인간적으로. 만화가 왜 이렇게 남아 도니? 미친놈아. 아, 조기단 써라. 드디어 활약할 때가 왔다. 총력 용포를 위해서 총력. 마카드만 3장이네. 갈앗. 그러고 보니 치치도 거북선인류인가? 아빠한테 무슨 배웠을 거 아니야? 우마왕한테. 그럼 말 되네. 재배빔. 디자인 좀 봐라. 다행이야 디자인이 재배빔이 가서 편했을 거 아니야? 약간 눈매가 달라. 되게 잘 만들었어. 보고 놀라 막. 찌꺼기들은 다 제거되죠 저걸로? 광살포. 야, 안 죽었다고? 그렇지, 죽었지? 어, 126. 무언가 받아가고 있고요. 뭔진 몰라도 싸우러 갈까? 이길 것 같은데? 설마 여기도 어렵게 했겠어? 나 그럼 너무 힘들어. 봐줘. 멤버 되게 많아. 치치 한 명 섞인 분만큼 활약해도 충분히 제압할 것 같고. 치치 세다. 가자. 주말이 얼마 안 남았다. 주말에 열심히 게임 달려야 되니까. 지금 카드가 약간 50카드가 하나 많죠. 하나 소비를 해야 되죠. 이걸 소비해야겠다. 데미지가 중요하니까 일단 첫 턴은. 야, 카드 별로 안 좋은데? 일단 세이브하고 생각하자. 도착했죠? 보르마와 무천도사와. 보르마와 무천도사가 갇혀있는 곳. 이렇게 시작하는 거야? 지금 보는 것도 없이? 나 뭐 하고 올 걸 지금 안 하고 온 건가 설마? 저렇게 싸운다고? 저기 세 마리 다 나오나 보다? 아, 이게 원래 이렇게 된단 말이야?
드래곤볼로 누가 제일 센지 알려달라 그랬을까? 아 그렇지 않았겠지. 그럼 부천도선 안 잡았겠지. 신용이가 바보도 아니고. 여러분 대체 뭐 없는 거야? 닥터 기로 편 좀 찾아볼까? 닥터 윌러 편? 닥터 쉴러가 맞는 말이야? 아 처음 알았네요. 아 여긴 윌러라는데? 윌러라는 거야? 윌러라는 거야? 윌러? 윌러네. 자 극장판 세상에서 제일 강한 자 스토리다. 새로 찍은 도토가 상당히 위대하며. 없다네. 없다네. 나 아니 맵 보니까 뭔가 왜냐면은 이게 프리저 편에서는 있거든요 비밀리. 아무것도 없길래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런 거 없다네요. 가자 그럼. 맵이 어떻게 된 거야? 일로 가서 여기서 이제 아이템 깽길 수 있고 저기서 아이템 있고 쭉 가면 되네 그냥. 저기서 아이템을 이제 노가다를 할 수 있네. 노가다 필요할까? 앞에 잠복도 하나 있는데? 싸우면서 가겠습니다. 아 얘는 좀 아닌 것 같다. 너무 약하다. 내가 시간을 할애할 만한 가치가 안 느껴진다. 꽤 멀기 때문에 가다 보면은 그냥 가겠는데? 그렇지. 아, 이 정도면 나쁘지 않지. 원기옥 뭐 다 발사하고요. 고공아 너 왜 그걸 썼니? 미개하게 원잠 됐다. 하이. 그렇지. 저 뭔 기술이냐? 아 궁금하다. 시체 기술이 있다는 걸 난 몰랐네. 기술이 있는 놈이었구나. 시체가 싸우는 게 있긴 한가? 오리지널에 조금 있지 않나? 조금밖에 없지 않나? 평타 치면 싸우지 않나? 야 방 높은데 잘 집어넣네요 딜. 의외로 100. 아 좋구요. 100 정도면 충분히 받아줄만 하죠 경험치. 브리프 한번 써서 올려봐야겠어. 선두. 아, 야, 선두인데. 아, 그냥 암만 믿고 달렸어야 되는데. 카드키 괜찮게 나왔다. 오, 야, 염난을 준다고. 아, 선두 제발. 야, 선두 제발. 아, 선두 제발. 선두 제발. 그렇지. 이 정도는 조져야지. 조져? 신카? 신카 좋아. 왜 이렇게 잘 나오냐? 좋아요. 방금 잘못 누르긴 했는데 뭐 어때요? 결과가 좋으면 됐죠. 빨리 처리해라. 이런 찌꺼기를 내가 상대할 순 없다. 제거해! 그렇지. 맥스카드로 저거밖에 안 들어가다니. 기아포. 야 이거 너무 안 들어가는 거 아니냐? 기아포. 적이 없어요. 아, 야, 뭐하니? 아. 개 뜬금없이 변신하네? 에너지파? 아, 웬일로 기술을 쓰냐? 눈에서 빔? 너무 되는 대로 쓰는 거 아니냐? 얘 지금 골 때리는데? 야, 못 잡았어? 아, 내가 그냥 할걸. 오빠니까 잡아주겠지, 뭐. 은근히 괜찮은데 데미지? 200. 쟤네만 잔뜩 안 나오나? 저 인조된 애들만? 근데 괜찮은데 경험치도?
재벌 후보 3장. 아, 됐어. 나쁘지 않았어. 어, 야야야, 왜 그걸 누르니? 아이씨, 부르면 좋은데. 신, 그래, 나쁘지 않아. 할머니가 안 나오네. 할머니가 약간 나올 때가 됐는데. 야, 50 카드 이렇게 나온다고? 아, 이건 좀. 이렇게 이 할아버지 안 썼네 내가. 스카우트 하나 더 줘. 더 되네. 얘도. 아이, 그렇지. 어, 괜찮게 나왔는데. 이 갈까 슬슬? 회복도 해야 되니까? 어, 이건 싸워야 된다, 인간적으로. 이거는 확실하게 왔다. 저건 확실하다. 저건 무조건 싸워야 된다, 저거는. 너무 달달하다. 야무차! 평타. 때려! 몰라. 저렇게 예쁘게 나오면 싸워야지. 아야, 좋은데. 그렇지, 딱 들어간다, 예쁘게. 확산파. 야, 이쁘다, 이뻐, 아주 데미지. 그렇지. 어, 그렇지. 차오조 펀치. 야, 방, 일자리한테 광살포를. 그렇지. 오, 야, 하나 세픽 남았는데. 야, 수류탄 발사. 수류탄 발사. 80. 좋아. 겸치 좋아. 아, 메카 쓰지 말자. 아직 메카가 나갈 때는 아닌 것 같고. 3장 카드. 아, 진짜 잘 나오지 않는 한 싸우고 싶지 않은데? 시간의 틈새 안을 거잖아. 아, 저 정도 나와줘야지. 그건 쓰레기는 상대할 수 없죠. 약한 애들은 시간 낭비야. 센 놈들만 나와. 아, 시간, 야! 카드 낭비야, 이거는! 잘못 눌렀어. 120이니까? 잡을 수 있지? 아이, 소중. 45. 수준 저급한 거 보소. 야, 50이 경험치 많이 먹었다, 은근히? 전 아직 미래가 있는 녀석인데. 마카드, 맥스카드 두 장에. 아, 야, 이거 좀 거시기 한데? 아, 참. 카드가 너무 좀 안 잡혔는데? 아이, 그만 나와. 뭐, 옷 다 들고. 어, 야, 이건 잡아야 된다, 인간적으로. 어, 저 내가 포기할 수 없게 만드네, 자꾸. 마카드입니다. 야! 왜 걔야? 아, 진짜, 씨, 눈치 없이. 나중에 나와야지. 야, 왜 걔야, 또? 한 방에 잡을 수 있지? 아무리 3딜이어도 3방인데. 그렇지. 왜 걔야, 또? 아, 거. 얘 경험치 제대로 받아간다. 이건 받을만 하다. 49, 85. 아, 둘밖에 안 남았네. 자, 자동.
자동. 야, 원격이야? 개웃기네. 그렇지, 깔끔. 잘했어. 225. 야, 나도 나왔다, 경험치. 카드도 괜찮고. 아, 저 살짝 아쉬웠어. 이 지구상 어디에나 존재하는 카린탑. 망할 기지를 어떻게 가야 되나. 야하. 이길 수 있지 이거. 저거 지면 안 된다. 질 만큼은 아니야. 아, 1카 나왔다. 무천도사다. 들어오냐? 들어올 거냐? 무천도사 옷이 시꺼매졌어. 그렇지. 천도사 힘 좀 보자. 어, 레벨이 높네. 2가 더 높네. 아, 물론 스펙은 떨어지지만. 얘가 개수가 좋을 것 같거든요. 맥스 가메하메야. 한번 써보자. 아, 쓰기 전에. 아, 잠깐. 너 막 쓸라 그런다. 스카우터랑 적은 한 번에 3명. 체력은 미친 게임이 1500, 2000. 첫 번째 5카드였나? 어, 세 번째부터다. 방어력은 어떤지 모르니까 그냥 되는 대로 씁니다. 그렇지. 수염난 놈부터 다 원격이야? 어. 원격이야? 어. 야, 카드 너무 좋은 거 아니야? 나 변신이 나네. 어. 솔직히 변신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아무리 그래도. 아니야, 이거는 마파 써야겠다. 아니야, 이거는 네가 안 쓰는 게 다행이구나. 어. 이걸 쓰고. 그래. 크리링 쓰자. 크리링이 한 번 기회가 잡힐 수 있으니까 보자. 선글라스맨. 야, 380? 야, 맥스카드 변한 거죠. 저건 맥스카드 쓴 게 아니라. 오자루. 야, 380 너무 센 거 아니냐 인간적으로? 어, 너무 센데? 야, 말도 안 되게 센데 380은? 상상을 초월하는 파워. 야, 원기옥 두 배 이상 쎄. 원기옥보다 미친놈. 발사! 이벤트 캐릭터 힘을 보여줘. 어, 보여줬어 충분히. 가자. 엠라 대왕님, 우리 합체 기술 써야 돼요. 그렇지, 합체 기술. 우리 오자루 때려주고요. 아, 기원잠 한 번 더 받아주고요. 아, 약간 좀 아쉽게 잡혔는데. 일반 다 쏴봐. 궁금하다 얼마 센지. 어우야, 많이 아프다. 그렇지, 광살포. 야, 역시. 그래서 역시 무천도사한테 안 되네. 야, 무천도사가 이거 키카드인데. 이거 걔를 왜 때리냐, 밑도 끝도 없이. 너가 처맞기로 한 거야? 좀 아닌 것 같은데. 잘 봐줬어. 그래, 어, 딜 나쁘지 않았어. 살리면 되니까 아이템으로. 크리링을 이제 쓰면 안 되겠다 이번 판에서는.
아, 너무 근데 센데? 내가 아낄 때가 아닌데? 너무 쉽게 생각했는데? 야 뭐야 저건. 오! 개웃기네. 묶어! 다음 턴 묶이고요. 붙여서 몰빵 해야겠다. 야 죽은 거 안 살아나네? 아 이거 확실하게 가야겠다. 어중간하게 할 생각 하지 말고 그렇게 할 거면은 맥스 파워로 간다. 무천도 4번죠. 무조건 무천. 저도 원격 써 그냥. 끝에서부터 제압한다. 아니야 이거는 쓰고 가자. 겸치 스카우터 카드를 보고 카드로 정하죠. 체력 비슷하니까 5방 2방 2방으로 간다. 2방으로 간다. 중간이다. 중간 중간 타다. 하나가 남긴 하는데 합체기술 써 되냐? 아 합체기술 안 돼. 아 이제 저 이거 써야 되네. 선택지가 없네. 다음 세 개라고? 아 너가 하면은 커지는 세지는구나. 어 니가 얘로 때리고 너가 이제 기원잠 갈겨주고요. 마지막 한 놈 삐꼬로 몸빵해. 이 카드에 그냥 꽂아버려. 맥스 에너지 파다 파. 야 근육이 안 생기는 게 좀 흥미네. 500 역시 가천도사 가차 없죠. 100 조기탄이 100인데 나름 내가 세다고 인정한 조기탄이 100인데 100이지? 어 야 프리저 꼬리도 자른 기원참이 100인데 야 무추도사 남백성 보내도 활약하겠는데? 250이요 강하다. 사신건 기용포 공격력이 속도인가봐. 180 야 맥방인 무천도사를 노리겠다고? 양심머리가 없구만. 안통해. 야 폭포다. 폭포 폭포야 알지? 그치, 맥스 데미지 있죠 지금? 카드 쪼까 애매하긴 한데 어쩔 수 없어. 맥스 데미지로 무조건 돼지부터 하나씩 해치웁니다. 기원잠 잡채로 쓴 건가? 안 쓴 거죠? 안 쓴 거 나발이고 쓰면 안 되겠다. 변신해. 어 변신하고 야 마카드 하나 남네. 열파 써. 어 열파 쓰고 합주를 써야 되니까 합주 지금 중요할까? 초능력으로 묶어두고요. 역시 음마의 힘은 대단하지. 음마포 야 방울 높네 이번에. 야 그래도 맥파면은 모른다. 파! 야 이거 잘 붙이는걸? 카드 좀 많이 써야겠는걸? 야 1방에다 기원잠 좋구요. 근데 방울이 세네요. 진짜 세네요. 제 첫번째가 제일 센가보다. 냉동 쓰는 애가 바로 그 냉동권이야. 야 이거 괜찮냐? 5반 죽으면은 좀 아픈데 나? 내가 70까지는 죽어도 돼. 어차피 쟤는 여기서 아웃이니까. 근데 조금 그렇다. 다음 턴 일단은 막혔고 이제
야 오반아, 오반이 오반이 어쩔 거야 저거. 저 아파하는 얼굴 좀 봐. 너 신 카드로 회복하자. 신이 분명 있어. 그렇지. 신으로. 너 근데 변신 못했다. 변신 눌러놓지 않았나 내가? 차 맞아서 아웃됐나? 죽을 일은 없겠다 솔직히. 카드 어때? 아 이거 좀 아닌데. 아, 이거 한 턴은 쉬어가자. 한 턴 쉬어가고. 쟤를 일단 제압을 하고 한 턴을 쉬어서. 아 너 마카드 써야 되는구나. 그럼 그냥 쏴버려. 야 죽여 그냥. 아 쟤 그냥 썼지? 아이씨 그냥 이거 써라. 두 명 묶어. 무천도사 파 잡을 수 있지? 아 일방인데. 야 뭐야 사제 공격이야? 오, 야 사제 공격 드디어 풀렸다. 마파로 풀렸죠? 야 걔한테 쏘주면 어떡하니. 아 죽었잖아 걔 이미 시체잖아. 아 다 들어갈 것 같은데 저기다가? 나 저렇게 죽을 줄 몰랐어. 합상 공격 되게 세네 사제 공격. 그치 라드츠 때나 쓰는 기술이랑 격이 다르구만. 350은 예상 못했는데. 어, 두 번 묶인 거야? 뭐 어떻게 된 거야? 잘 노려지고 있죠? 하나 제압했고요. 502 체력 채워주면 되네. 502 되냐? 되겠지? 아 되겠지 뭐. 야 맥스 카드가 없네. 카드 업그레이드 해야겠네. 우마왕 우마왕 하나밖에 없는 우마왕으로. 야 이거 조금 아쉽다. 뒤에 있는 놈부터. 야 너 이렇게 잡힌다고? 이건 좀 과하지 않냐? 마카드 있지. 마카드 있다. 광살포해서 합체 기술 평타치 센코 합체 기술이다. 상당히 강한 카드 두 개 연결했기 때문에 아주 전륜한 데미지가 바뀔 거라고 예상만 했습니다. 아 위험한데? 에너지펄 해줘야 되는데? 사방인데 할 수 있지? 어 나쁘지 않아. 잡겠는데 금방? 걔를 왜 때리냐 밑도 끝도 없이. 어 버틸만 하죠. 이거 한 방 더 매겨야 될 것 같은데. 저 세 번째 카드 쓰면 되니까 만화가 필요하다. 부하라 도움. 아 위험한데 이거. 그렇지 이 정도 매겠는데. 좋아 쏘고. 아 이렇게 애매할 수가. 되지? 쏘고 차오즈 잠복 한번 때려. 피콜로지 만만할 땐 피콜로지. 가자 야 이방이다 가자. 아무것도 못 때리는 지금 제압을 해야 된다. 이방일 때 잡겠는데 금방 에너지파 먼저 써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아까 사방이었을 때 300 넘었으니까 400? 500? 400? 그렇지. 야 잡았다 얘. 의외로 소비값이 컸어요. 저렇게 강한 무천도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야 이거 조금 아슬아슬한데?
야, 왜 자꾸 50 카드만 줘? 미친 게임아. 50 왜 이렇게 좋아해? 야, 이제 없는데 딱히 쓸만한 애가? 아, 소용 없는데 이거? 아, 그냥 다 때려. 몰라. 맥스 카드 좋아. 25? 아씨, 너무한 거 아니냐? 아, 너무한 거 아니냐? 야, 얘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진정해. 무천도사 평탄 약하니까 됐어. 에너지 파만세. 그렇지도 않은가? 무천도 센 거 같은데 기술 배율이 되게 높다. 하. 이제 얘는 밥이지. 혼자 남았니? 혼자 남았으면 죽어야지. 쓸만한 사람이 없는데? 사신권. 에너지파. 발사 발사! 강하긴 진짜 강하다 얘네. 야, 많이 세져서, 그나마 세져서 무천도사 포함했으니까 이렇게 이기는 거지. 평범이 붙었으면 답도 없었겠는데? 야, 이거 써야 되나, 에너지파? 아, 좀 꿀리는데? 야, 이거 너무 센데? 약한 놈을 잘 찌르는데? 야, 역시 도사님 피해주고요. 자신권 쏴줍니다. 도사님 필요해. 이거 아낄 때가 아니야. 강하다. 혼자 남았는데도 강해. 안 죽을 수 있지? 0카로, 1카로 저렇게 달았는데. 아, 이거. 아, 됐다, 됐다. 아슬아슬 됐다. 야, 씨. 어때? 염나 하나 써야 되네? 염나 있니? 있네. 좋아, 가자. 야, 눈에서 빔이라도 쏴. 일반포 쏘고 무천도사로 맥스 에너지파. 남은 거 이제 꼬북꼬북이들로 청렴하게 쏴줍니다. 그리고 50으로 에너레기탄. 야, 맥방이라고? 아, 웃기지마. 아이씨, 기껏. 어, 됐다. 다행이다. 죽지만마. 어, 사방이면 사방에 30. 어야, 웬일이니? 맥스 가메하메하 300 데미지. 무시무시하죠? 모든 만화는 맥스 에너지파를 쓰기 위해서 그냥 다 소진해버리고. 그렇지, 35. 한 번 더 써야 되는데, 손톱까지 써서 쓰자. 카드 잘 챙겨야겠는데. 나 마지막 박산 진짜 세기는 닥터 윌러는? 이미 닥터 윌러의 강함이 보이는데 막. 아니, 이거는 써야 돼. 에너지파 한번 쓰는 게 차원이 다르니까. 오바니 체력 몇이니? PHJ. 아, 잘했어. 야, 마침 있네. 왜 이렇게 만화가 잘 차나지? 저렇게 잘 찰 리가 없는데. 너무 잘 차니까 당황스럽네. 야, 마카드가 몇 개야 이거? 눈에서 빔. 그냥 빔. 고발이 변신 안 시키고도 이 정도면은 나쁘지 않지. 이 카드라고? 제발 피하지만 마세요. 제발요. 371. 야, 야가지. 아쉽고. 이 카드로 그냥 세리 박으면은 정신 못 차리지. 야, 낭압품권도 많이 달아. 더 이상 에너지파 쓸 수 있는 만화 없죠? 하지만 적도 뭐 잡았으니까. 야, 저 점사란다고 저거를?
야, 위험하다. 할아버지. 어이, 카드가 깔쌈하게 나왔는데, 의외로? 그게 거북파 이렇게 많은데, 이렇게 못 쓰면 어떡해. 아, 이렇게 못 쓰면 어떡해. 에너지파 못 쓰지. 아, 미개하네, 진짜. 야, 나 상타진이나 때려야겠다. 상타진에 대한 견적을 뽑자, 슬슬. 오공은 이미 돼버렸어. 디아포, 에너르기탄. 가자. 힘내라. 방어력 1이다, 야. 잡아라, 이번 턴에, 진짜. 제발. 랑아, 풍풍건. 그렇지, 저 정도는 잡아줘야지. 에너르기탄. 마력탄이라고 해야 되나? 에이, 또 깝친다. 안 통해, 이씨. 기아포. 방어력 갑자기 확 올라갔네. 에너르기탄. 기아포. 50 남았다. 죽을 준비해라. 쓸 수 있으신 분? 아무도 안 계시고요. 무천도사 한번 계속 써볼까? 10호짜리? 기아포에, 야, 이게 뭔 일이니? 야, 맥스 카드다. 잡겠는데? 아니고요. 야, 맥댐은, 어우, 야, 갈 뻔했다, 야. 아, 골고루 맞았다. 예쁘다. 이쁘게 맞았죠? 안 죽죠? 1 데미지로. 바로 1이네? 그렇지. 저거 맞으면은 다음 턴 뭐 꿈극하나 보다. 에너지파? 70. 에너지파가 70이야. 3600? 야, 피콜로야 또 왕따냐? 좋아요. 뭔지 몰라도 막 생기고 있어요. 가자, 가자. 어우, 야, 이거 카드 많이 챙겨야 된다. 경험치가, 야, 7 남았어? 이거 한번 돌려야 되네, 그러면? 빨리 가자, 그럼. 돌리러 가자. 카드 모아야 되고. 빡센데? 나중에 천진방 기술 한번 써봐야겠다. 아, 천진방에, 그, 무천도사 기술. 카드 모으러 가자. 야, 너무 예쁘게 나왔다. 대박이다. 보여줘. 두 번째 기술 보여줘. 에너지 팠어? 이 기술 결국 못 보겠다, 야, 얘는. 생코. 아, 생코 필요 없나, 이제? 아, 됐어. 눈에서 빔. 아,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지 말고, 얘네 이제 기술 풀어줘야겠다. 슬슬 낙하상타진 각을 봐야지. 아, 그 초기현참? 각을 봐야지. 기공포 쏘고. 아, 초능력이 좀 애매한데? 초능력이 좀 많이 채워야 되는데, 채울만한 껀턱지가 없네. 눈빔. 어쭈? 야, 제법인데. 에너지파. 입에서 빔. 잡았고, 일단. 조기원참을, 조기원참 각을 봐야 되는데요. 잡을 수 있냐? 얘가 인정한 조기태라면 방어력이 높아도 잡을지 몰라. 그렇지. 진짜 잡네. 못 잡았네? 120 들어갔는데? 아, 만상 뭐였지? 만국 경천장. 아, 그거네. 경천장이 맥스 에너지포보다 덜 들어가네? 좀 그렇게 잡기 힘든데. 야, 경천장이라니. 얼마만이야?
사제 공격 있는 게 좋다. 사제 공격이랑 맥스 에너지 파만 갈겨도 제법 들어가겠어. 레벨업 했고요. 좋은데 카드 좋은데 카드 좋은데 카드 좋은데 아, 야. 진심 카드 뽑아야 돼. 야, 이거는 잡아야 되는데? 인간적으로? 이건 놓치기 너무 아까운데? 총력 그거 각체고요. 아, 너 강력기 없냐, 진짜? 아, 무슨 오공이 강력기도 없어. 개찐따야. 기공포. 1방짜린데. 그렇지, 1방. 초능력. 묶어주고. 피하고. 그렇지, 깔끔하게. 190. 55 126 56 81 살짝 많긴 하네. 기원잠 조기단. 그렇지, 깔끔해. 개항권 어택. 개항권 어설트라고 하나? 정식으로 재배빔. 아, 문제 없지. 방어력이 몇인데. 거북선인류 캄버. 그렇지. 아, 하나 남았네, 짜식. 짜식 말이야. 기아포. 에너지기탄. 300 경험치. 야, 진짜 많이 줬다. 370이면 진짜 많이 줬네. 이렇게 주는구나. 진짜 잘 나오지 않으면 싸고 싶지 않다. 무조건 많아. 아이고, 이거 사지 말걸. 카드 상한이나 올려줄걸. 바보로서 필요 없죠? 오룡 필요 없고요. 그레고리 필요 없고요. 런치 금발 필요 없고요. 됐어. 돈 모아서 상한이나 올려주자. 딴 거 뭐라도 부르마 엄마가 4장까지만 나오면은 난 진짜 행복할 거야. 부르마 엄마가 기술에 필수네. 만화도 많이 채워주고. 사제공격 폭렬 바빠요. 그러면 피콜로 만화로는 일단 S콤보만큼은 다 쓸 수 있네. 그렇지. 눈빔 에너지파. 그렇지. 파. 아이, 못 잡았냐? 아이, 미개한 녀석. 야, 오자루라고? 막 갖다 붙인다 이젠. 제일 좋은 카드로 오자루 쓴 거냐? 제일 좋은 카드 오자로 되면 그렇게 센가? 카드 모르겠는데 나는. 맥방의 재배빔. 안 달죠? 10짜리 기술 200. 어, 좋아. 의외로 짭짤해? 카드 잘 나왔는데? 아, 저런 쓰레기들은 필요 없어. 오, 야, 폭포가 나왔네. 어, 푸알도 나오고. 야, 천도사까지? 선두까지? 신용만 나오면 무조건 깨겠다 이거.
돈 모아. 돈을 모은다는 기존에 없던 개념의 기능. 아주 아름다워. 50원이래 거지? 75원 남았다. 아 그만! 그만! 아 필요 없어. 저 정도는 경험치도 아니야. 아 카드 되게 좋긴 했는데. 아 그만! 야 이 카드 왜 이렇게 잘 나왔냐? 아깝게. 아이씨 왜 이래? 에너지파를 써야 되니까 카드 무조건 사야 되거든요. 가능하면 얻을 수 있으면 얻고. 아 더럽게 안 나오네. 아 런치랑 시친데. 아씨 런치랑 염라 대왕인데 적이 비껴나가네. 아 이 정도는 안 돼. 약한 애들 좀 안 나오면 안 되나? 왜 저렇게 자꾸 나오냐? 어우 야 뭐야. 아 뭐야. 아 뭐야. 야지로빈 좋은데. 그렇게 나온다 이거지? 그렇지! 구르마 엄마? 구르마 엄마 3장째 4장째 그렇지! 사실상 들어가는 건 한 2장밖에 없으니까 돈이 됐겠죠? 오! 염라? 선두? 구르마? 용... 운이 폭발했다. 운이라는 게 폭발했다. 갈까? 정산만 보고 가자. 아 이거 먹었으면 진짜 감지덕지 했을 텐데 아쉽네. 할머니 정산 좀 해줘요. 푸알. 야 아 아깝다. 저 먹었으면 꽤 깔끔했는데. 3카 어우 야 대사 하나면 충분해. 카드 괜찮은 것 같은데. 어 런치 좋지. 어 런치 좋지. 어 좋아. 필요한 카드인데 내가 살라면은. 아 이 카드가 필요 없어지네. 오 야 진짜 많다. 판매할 거 있냐? 야 런지 5장이야? 저건 필요한 카드지만 그냥 팝니다. 야, 그레고리 그런 거 하나도 안 나왔네. 됐어. 아직 만족할 수 없어. 야지로베라면은 큰 도움이 될 것이야. 와우. 야지로베 어딨냐? 야지로베 팔자. 좋아. 카드 상한. 진짜 좋은 카드는 상한이 안 늘지만 일단 뭐 늦는 건 있으니까. 카드 상한 어딨니? 여깄다. 그렇지. 야, 맛 좀 볼까? 상한가의 맛을. 어우 런치 좋고요. 런치 이제 6장인가요 이러면? 카린 염나 개왕. 야 대박 가도 되겠다? 이렇게 예쁘게 먹다니 갈만한데? 에이 아 왜 이렇게 맛있어 보이게 나와. 이렇게 나오면은 합치기술 못쓰잖아. 아 이렇게 나오면 안되지. 마카드 좀 줘봐. 아 이렇게 하나도 못 쓰잖아 이러면은. 조기현참 혹시 나오나 이제?
조기현참이 나올 템포 아닌데 조기현참이 나와도 사실상 나메크선 가면 힘 못 쓰는데. 조수 앞에서 저렇게 잘 나오다니. 악마 같은 놈들. 유혹에 지고 노가다를 할 뻔했어. 무천도사 업하겠다 이거. 업해도 뭐 상관없.. 어여 기숙 하나 나왔다. 부르마와 조수. 조수도 싸울 줄 아는 걸로 내가 기억하고 있는데 조수도 배에서 레이저 같은 거 안 나갔나? 또 대포 같은 거? 들어와. 다 저세상이야. 만화를 안 채웠어. 만화 안 채움. 아 카드 진짜 좋았는데. 아 만화 채우는 게 훨씬 중요하죠 카드보다. 와 저 카드가 나왔다고? 이거 빼야 된다. 어우 야 시계 나오는데 아주? 안 드는 거 알고? 아 마카드 필요한데. 아 됐어 가. 맥스카드도 아닌데 뭐. 맥스카드를 빼고 마카드를 넣을 순 없으니까. 첫 턴은 어차피 안 때릴 테니까 그렇게 방어력 높을 필요 없죠. 아 물이 높으면 좋겠지만 마카드 나왔다. 마 이 카드야? 이거 좀 그렇지. 마카드 적당한 거 하나 놔줬으면 좋겠는데. 기술 카드 말고. 어? 했어? 붙어야 한번 또 어차피 한 번에 이길 거야. 적은 한 명뿐. 이 연전이 되지 않는 한은 베지터급으로 강하지 않는 안 지를 텐데. 베지터급으로 가게도 나 무천도사랑 치치가 있는데 안 지지. 어딨어? 이번 거는 무천도사 준다. 개왕 줍니다. 개왕. 개왕의 힘으로 스카우터로. 저게 뭐야 이미지가 왜 저래? 2200에 8. 오 진짜 베지터급인가 본데 체력만 좀 높고 그런 것 같은 느낌이 싹 드는데. 아 불안한데. 방어카드 하나만 주자. 어, 방어카드 많으니까. 6장이 여기 있네. 어 아 하나만 더 쓰자. 살아야지. 이거 이러면 합체 공격 나가죠? 마카드가 없어서 마카드 합체가 안 되는 건 좀 크네. 무치파 짱짱맨이신 사신권 기용포 쏴주고요. 다음 카드는 저렇게 두 장이야? 사지 공격 되니까 아끼자. 너가 쏴봐. 아니야 이거. 아 너가 쏴 그냥. 어. 쏘고. 애매한데. 야 차우즈 묶어.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조기현탄 각 나올 것 같다. 어. 아 그럼 얘가 먼저 쏴야지. 얘 두 번이 다네. 아 얘가 쏴야 되는구나. 아 얘 두 번 다 되네 둘 다? 아 몰라 그럼 네가 그냥 묶어. 발사. 야 맥스 파워다. 쌍맥스다. 야 덩치 좀 봐라. 정면에서 잡네. 100 데미지. 야 100 데미지는 안 되잖아. 야 S 콤보인데 좀 아니잖아. 야, 당황스럽네. 야 92 데미지. 거의 뭐 합체 기술급. 34. 야 얼마나 센 거야 대체. 도사님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하 200 좋구요. 양손 집게포. 야 되게 도트 수려하다. 이거 제작자가 직접 만든 것 같은데 이쁘네요 아주. 맥방에 맥방일 때 다음 턴이죠. 두 대 맞았으니까. 어 잘 때렸는데 은근히. 예상 이상으로 잘 때렸는데.
걔 한 번 한번 때려. 어, 때리고 에너지파 채워야겠다. 아, 지금 채워야지. 아예 때릴 수 있을 때. 아, 끝물에서 그냥 한 번에 쏟아부을까? 좀 주고받다가? 아니야 아니야, 무조건 턴만 써야 돼 얘는. 효율성의 극이 달라. 급이 달라, 급이. 아, 저거 풀 채우기 좀 아까운데? 아슬아슬하게 좀 채워보자. 그렇지. 아슬아슬하지 않은데? 일단은 맥스 파워로 가미하미아 꽂아주고요. 에너지파 써놓고 그냥. 야, 카드 너무 안 좋다, 근데, 인간적으로, 씨. 차우즈! 믿는다. 마카드가 두 개긴 한데, 이건 좀 아니지. 풍력 마파. 야, 방어력 왜 이렇게 높아? 자꾸 이럴 거야? 200. 많이 깐다. 진짜 많이 깐다. 솔직히 한 턴에 200 깔아도 난 세다고 보거든요? 지금 상황이면. 근데 혼자서 200을 까버리네. 에너지 반박으로. 두 턴 묶고요. 아, 바뀌었죠, 카드? 카드 바뀌고 한 턴 묶인 거죠? 잘 때려봐. 방어력 카드 하나 주고 그냥 써버릴 걸, 전턴에서. 아, 지금 쓸 수 있구나. 어, 좋아. 지금 쓸 수 있으면 됐어. 근데 아, 한 턴 쉬어갈 수는 없는데. 그냥 다 맥에서 쓰고 싶은데, 솔직히 말해서. 그럼 써. 참으면 쓰나. 무천도사로 맥스 파워 사제 공격. 생꼬랑 폭력 마파 쓰고. 찌꺼기들 힘내야 돼. 아직 차우즈가 안 찼다. 에너지 탱크라도 쓸까? 그래, 에너지 탱크 써. 가라. 방어력 3이다. 합체 공격 162. 어, 많이 떴어요. 사제 공격이야. 조기단 방어력 3일 때 맥스 에너지파까지. 야, 예쁘다 데미지. 맥스만 믿고 간다. 맥스만 믿고 간다. 맥스만. 야, 위험해 위험해. 살짝 위험해. 방어력 1. 잘 깠어. 잘했어. 그 정도면 인정한다. 야, 이거 위험한데? 저거에다가 염라 준다고 치고. 염라가 필요하긴 하니까 방어력 카드를 좀 줘야겠다. 살아야 되니까 방카드 주고. 신용 쓸 순 없지. 선투 쓸까? 선투 그냥 써서 싸보. 아니 아니 아니, 이거는 그 정도는 아니다. 이거 쓰면 충분히 쓸 수 있네. 그렇지. 예쁘게 좀 싸볼까? 맥스 에너지파. 에너지파. 아, 좀 애매한 게 많네. 조기원참 대체 언제 되냐? 아무리 봐도 될 법한데. 너무 세게 잡는 거 아니냐? 꽤 많이 쓴 것 같은데. 너가 몸빵해라. 너가 방어력 높으니까. 아, 그리고 아, 이렇게 될 줄 몰랐는데. 40권 써 그냥. 혹시 콤보 나올까봐 방어력 위주로 올렸는데 안 나왔죠? 야, 맥스 에너지파 1방에? 300. 야, 아름답다. 야, 또 제잔데 왜 이렇게 에너지파가 약하니? 10분의 1이네. 아이, 참 거. 원잠. 너무 잘 잡혔는데, 카드가? 그냥? 죽지만 말아주세요, 제발. 사진권. 아, 야, 진짜 한 번만. 이거 아니야, 야. 아, 살았다, 야. 진짜 운 좋다. 솔직히 죽을 뻔했는데.
너가 제일 문제다, 야, 크리리가. 머리카락이 없... 아, 야, 왜 피콜로를 주냐. 머리카락이 없으면 방어로 잘해야지. 살고 싶지 않은 거요? 그냥 싸워도 되겠는데? 야, 이거 좀 아니지, 근데. 이건 좀 심했잖아. 이거 좀 심했잖아. 어, 이건 좀 심했잖아. 아, 너 그냥 써야겠다. 이거 죽일 수 있으니까 어차피 오자루가 될 필요가 없구나. 너가 일단은 묶고, 어, 묶는 건 이제 해야 되고, 순차적으로. 싸라, 찌꺼기들 한 바퀴 돌려. 방울이 1이네 또. 저거 묶으면 좋을 것 같은데. 데미지가 세다. 네, 이거 진짜 맞으면 위험한데? 슬슬? 이번 턴에 끝날 체력은 아니고. 야, 딜은 진짜 알차게 바뀐다. 차우주 다음 턴에 빠질 거고, 잘 됐고. 쓰기만. 그만해라. 한손 보다. 아, 그만해라. 아, 그만하라고. 아, 야. 그만해, 미친놈아! 아, 야! 아. 제발 살릴 수 있어줬으면 좋겠어. 이제 선두면 살 수 있지 않을까? 다음 공격 없는 거지? 세세 때렸으니까. 잡았네, 그럼. 선두면 살릴 수 있지 않을까? 아, 역시 선두님이야. 네가 맞았으니까 네가 마무리해라. 솔직히 이거 아낄 때가 아니다. 마카드만 3장이야? 써야지 뭐. 눈빔? 마지막 카드를 사용해줄 체력 가장 많은 놈으로. 체력이 짱이야. 전방어력이면 살짝 위태위태한데? 아, 사신권이 있으니까. 사신권 기공포 발사! 파! 깔끔하게 잡아주라 진짜. 아, 진짜 깔끔하게 해주라. 그러지 말고, 여기 죽이지 말고 진짜. 아, 죽을 것 같아 진짜로. 아, 튼튼해. 의외로 튼튼해. 잡았다. 야, 딱 데미자. 야, 12750? 야, 미쳤는데? 베지터 4배인데? 야, 레벨 올라가는 거 봐. 묻혀서 16이야. 아, 좋아요. 쭉 올라가고요. 깔끔했어. 경험치 다 매겼고. 야, 12750인데 1000집을 못 먹었으면 진짜 짜증났겠다. 자, 본편으로 넘어가서가 아니라 격신의 프리도로 넘어간거죠. 사이어인 강습 전투가 끝나고 피콜로가 죽음을 맞이하고요. 502도 개작살이 났다. 베지터는 남역성에 가서, 아니 혹성 프리도로 가서 진을 받고 다시 남역성으로 출발하는데, 부르마들도 죽은 피콜로를 살리기 위해 남육성으로 출발하게 되는데 라는 내용입니다. 야, 진행 많이 했는데? 야, 강하다. 이미지가 다 바뀌었죠? 전투력도 상당히 세고요. 야, 오반이 진짜 넘사벽으로 센데? 야, 천집 야무치도 장난 없다. 야무치 왜 이렇게 세냐, 체력? 방어력이 다르겠지, 방어력이. 방어력이 많이 낮네요, 쟤는. 차우즈가 진짜 약하긴 하구나. 어차피 체력이 퍼센트로 회복되니까. 자, 맵은, 어, 기존이랑 약간 다르네요. 아니군요, 똑같군요. 저, 이곳으로 가면 됩니다. 저기, 오른쪽 하단에 보이는 저 성으로 가면 되고요. 주로 이제 오리지널 애니메이션 이벤트로 나오기 때문에 드래곤볼 카이로 드래곤볼 접하신 분들은 생소한 이벤트가 많을 거예요.
마카드를 안 쓰다니. 보험 카드를 안 쓰다니. 그리고 이제 새로운 카드가 나옵니다. 카드의 이미지도 살짝 바뀌었죠? 야지로비가 세 보이죠? 비슷한 것도 있고 이런 식 금발 같은 할아버지의 얼굴도 바뀌었습니다. 회복이 아마 적을 거예요. 저기 왼쪽에 있는 한자 프리저군이 나오고요. 경험치는 기존보다 훨씬 많이. 야, 기술 생겼네. 이게 망포구나. 변신은 없어졌다. 야, 이제 슬슬 나 보여줘. 조기원참 졸라 튕기지 말고 진짜 사신권 조기원천 좀 써줘. 이렇게 이펙트가 다 바뀌고 중간에 이제 얼굴이 나옵니다. 프리저는 극장판이 추가 안 되는 걸로 아는데 그 외에 이제 외부적인 이벤트가 몇 가지 있어요. 극장판도 있긴 하구나. 뭐야 그거? 이게 마강포야? 와, 딜 좀 봐라. 스카우트 한번 써야겠는데? 궁금한데? 스펙? 체력이 좀 많이 는 것 같은데? 되게 많이 는 것 같다, 뭔가 느낌이. 잡아. 가! 이제 약한 무슨맨이나 구근맨 같은 게 안 나오기 때문에 경험치가 안정적으로 높게 들어오죠. 그쵸? 한 120 정도. 높은 경험치를 획득해 주고요. 0.6 버전을 가득히 지금 기준으로 레벨이 높기 때문에 경험치 많이 들어와도 레벨업 힘들 것 같네요. 저 카드가 나왔는데 적들이 쓴 카드죠. 저게 이제 베지터 같은 사이어인 혹은 슈퍼 사이어인이 저 카드 씁니다. 고로 아직 꿀빨 단계는 아니다. 카드 좀 쓰고 해볼걸. 사신권 기공포 300 데미지 무엇? 제발 깔끔하게 잡아주세요. 100 하나 정도는 잡을 수 있지? 믿고 있어. 낭아풍풍권 기존이랑 바뀐 게 없죠? 300 경험치. 야, 되게 안정적이지 않나요? 약한 놈이 안타 너무 좋아. 만화는 나름 아껴놨기 때문에 계속 싸우러 가죠. 이제 오리지널 편에서 나오는 프리저군인 줄 알고 반격을 나가는 거죠. 애들이 있는 우주선이었나? 하지만 사고가 생기고 우리 오반일행이 도와줌으로 인해서 경계를 풀게 되고요. 나메크성으로 가는 지름길을 알려주는 걸로 기억을 합니다. 저는 지름길로 안 가봤어요. 이번에 가볼까 합니다. 어떻게 가는 거야 근데? 지름길 있는 것도 몰랐어요. 원래 본편에서는 지름길을 갈 수 있다고 하는데 옆으로 가면 이제 외계인들이 나와서 노린다고 하는데 뭐 어디로 가는 건데? 지름길 없는 것 같은데 그냥? 일로 보내주라 아래로 해서 그럼 되잖아. 치사한 놈들 구해줘도 의미가 없어요. 매혹망덕한 놈들이라서. 스카우터와 스카우터 좋고요. 지 좋고요. 스카우터 좋고요. 퍼포 좋고요. 뭐야? 된 날이야? 흐름이 넘어온 거야, 지금? 마카드 맥스 카드. 일단 잡몹 처리기 때문에 맥스까지는 필요가 없거든요. 적당히 높으면 되는데. 부활. 아, 제발. 아. 신용!
신용 이펙트가 이미지가 바뀌었네? 신용은 끝까지 원래 같은 이미지였거든요. 더 구리게 바뀌었어요. 이유는 모르겠는데. 개왕님과 신용아 백스카드를 소진해주는 수준. 카드 볼까? 야, 신님이야? HP 맥스죠? 만화 맥스도 생겼고요. 그러니까 이제 맥스치의 카드가 생겼습니다. 되게 저렴하네. 맥스치면 굉장히 좋은 카드인데. 카리님 있고요. 염나 할머니, 우마왕, 다른 건 비슷하죠. 용도 자체는. 아따, 이 바브루스가 이제 인카운트 안 되는 겁니다. 약간 이제 벌레 쫓는 스프레이 같은 느낌으로. 한턴 강화. 개왕이랑 기존에 있던 것들 있고요. B 카드라고 있네요. 250원. 왜 250원이에요? 시든급 카드가, 이런 뜻이구나. 저 카드란 뜻이 아니었구나. 카드라서 신 줄 알았는데, 시든급 카드에 상한을 올려주는 카드고, B등급 카드에 상한을 올려주는 카드. 시든급, B등급. 이런 뜻이네요. 처음 알았네요. HP 약. 5반? 저 경기 좀 생겼는데? 갤릭포 아닙니까, 이미지는? 일단 돈을 아껴두도록 하죠. B등급 카드는 필요할 것 같네요. 필수적으로. 앞으로의 구성을 생각해보면. 야, 마카드가 나왔다고? 최소한 1업 정도는 해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2맵 같은 경우 끝난 다음에 보스가 나오진 않지만. 할머니 왜 이렇게 늙었냐? 순식간에 한 편만에 팍싹 늙었네. 그렇지. 제가 C카드라니 저렇게 방어력 1단계씩 올려주는 카드인데. 어우, 나름 간지나게 나왔죠. 변신이 안되기 때문에 그냥 마음껏 쓰면 되겠네요. 정 쓰고 싶으면은. 개수나 채우자. 조기연탄 개수 채우고 너도 채워. 초기공포, 초능력기공포까지 채워주고요. 마센코 입에서 굉장히 구려진 걸 볼 수가 있죠. 기존과는 되게 예뻤는데. 기가 나오는 거 왜 바뀐 게 없어. 야무치 너무 멸시하는 거 아니냐? 하다못해 클리징도 바뀌었는데 이거. 기용포를 건방지게 한 손으로 쓰다니. 동그라미에 쓰는 거 아니야? 대판 솔드처럼. 300 경험치 받아줍니다. 아, 너무 안정적이야. 너무 좋아. 역시 격신의 프리저가 제일 재밌어. 아, 이러지 마 진짜. 야, 웬일이야. 개왕 오룡 푸르마. 좋아. 250원은 너무 모으기 힘들 것 같은데? 야, 초신수랑 개왕이야? 아, 이건 방어력입니다. 단일 방어력이 전체인지 기억 안 나는데. 초신수처럼 이제 필드에서, 전투 한정에서 강해지는 아이템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쓸만하죠? 저 HP하기 용도를 모르겠어. 한번 써보고 싶은데. 아, 이러지 말자. 이러지 말자. 신님이 다다음쯤에서 죽던가? 그래서 그런지 힘이 없네. 신용 있네, 나? 격신의 프리저는 약간 이제 원래 람베크 성편이 약간 잘 짜여져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굉장히 볼만합니다. 지금 내적인 부분으로
사이언 카드. 그만 그만 나 좀 파밍 시켜줘. 가라. 맥스 센코다. 맥 센코. 야, 맥방이야? 두 명인데 안 지지. 융포. 자폭 이펙트 바뀌었는지 궁금하긴 한데 솔직히 안 바뀌었을 것 같거든요. 나 확신합니다. 어, 초신수 좋죠. 은근히 좋은 카드기 때문에. 어, 야, 카린까지? 에이. 전투에서 메인 딜러라던가 약간 이제 버텨주는 용도가 좀 안 되거나 버틴 용도를 할 수 있는 녀석한테 물려주면은 꽤 괜찮기 때문에. 할아버지 카드 갖고 싶다. 그치. 말하는 대로. 애매한데? 카드 왜 이렇게 계란하게 나왔냐? 내려가서 녹아다녀야겠다. 진행해야지. 슬슬. 개인적으로 오늘은 끝났다고 보는데. 나메크 성에 착륙까지 하죠. 등껍질 메고 한번 수련해볼까? 수련 슬슬 해도 약간 재미 볼 것 같은데. 솔직히 오바니는 수련해주면 좋을 것 같거든요. 왠지 느낌이 만화도 많고 카드가 너무 비슷한 게 많다. 근데 가다 보면 또 수련할 포인트가 나오겠지 뭐. 아! 실수. 저건 뭐냐? 그렇지. 나름 깔끔하게 나왔는데 이거는 좀 강하니까 글 좀 풍족하게 써서 제압을 하겠습니다. 망했다. 아, 야. 그렇지. 확산 에너지파. 아, 1편보다 구린 이펙트인 점을 알 수 있죠. 전혀 달라요, 기술이 그냥. 에너지파 여러 개 써서 여러분 맞추는 게 답니다. 이 확산 전혀 확산되지 않았고요. 아, 야, 방어 체력 얼마 안 남은 애를 마광포로다가 말이야. 마광포 이름 어울린다. 마광스럽긴 하다. 260. 좋아 좋아. 아, 내일 모레면 주말이네. 주말이면 드디어 세 번 하겠다 게임. 아, 게임이 고프다. 해도 고프다. 그래, 스팀 게임 존으로 넘어가고 싶어. 찌꾸르며 지금 많이 했기 때문에 스팀 단계로 넘어가고 싶은데. 야, 여기 혹시 수련할 데 있니? 저기 확정이 아래쪽에 있는 게 맞습니다. 남극성은 그냥 가고 있을 뿐. 가져갈 거 없냐? 야, 조기현참 좀 써봐 이제 슬슬. 때가 됐잖아. 때가 됐잖아. 조기현참 좀 써봐. 아직도 안 됐단 말이야? 야, 그렇게 많이 썼는데?
초능력 이펙트가 바뀌었죠. 약간 이제 양산형 이펙트가 됐는데 기존에 약간 특별한 이펙트에서 야 이거 잘 들어온다 경험 진짜 얼마 남았니? 저렇게 많이 남았구나? 그냥 가야겠다 아이고 가자 들어가 착륙 자 이렇게 나메크 성에 도착을 합니다 닥터기로 잡았으니까 약간 만족스럽네요 벌써 도착하자마자 드래곤볼 레이더의 반응을 알게 되죠 그리고 벨지터와 큐이가 지구에 떨어지게 됐는데 대급을 노리는 베지터와 베지터를 노리는 큐이 그리고 밑도 끝도 없는 출연에 다가가는 찌꺼기들 볼까? 여기서 재밌는 이벤트가 좀 많습니다 나메크 성인이 동료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극장판 보스들이 뜬금없이 출연해서 버덕이 동료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시간의 틈새가 중간중간에 있네요 기본적인 진행은 내가 기억하기로는 일루도 가서 만날 수가 있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한 바퀴를 돌아서 여기를 갔어요 여기를 갔다가 도도리오한테 쫓겨서 일루 순간이동이 됐었거든요 이번에는 큐이 쪽으로 가볼게요 제가 했던 때는 여기서 만나서 쫓겨서 일루 도착을 한 다음에 일루 와서 이것저것 보고 동굴에 들어가서 동굴 안에서 큐이를 만나 잡았었는데 이게 어찌 될지 무척 궁금한 부분이죠. 아무런 상호작용 없고요. 집 모양으로 바뀌었습니다. 회복할 수 있는 곳이. 쏴버려. 의외로 굉장히 셉니다, 부하들이. 단순하게 아까 그 전에 그 재배비보다 강한 녀석 155, 한 그 정도의 강함이죠. 방어력 같은 건 모르겠고요. 내가 레벨업을 했기 때문에 방어력을 계속 안에 넣을 수가 없어. 한번 가볼까요? 이번 목표는 큐이와 베지터가 내려오는 곳 그곳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바다를 건너뛸 수가 있군요 이 맵이 약간 바뀌기 때문에 잊고 있었는데 바다로 가도 이상하진 않네요 나왔어요 나왔다고요 집불 아무것도 안되죠? 내려가 볼까 한번? 이리로 오시면은 저기 동굴도 있고 저 동굴 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있는 걸까요? 뭐 이렇게 해서 맵이 짜여있고 여기서 만나서 진행하는 게 맞나보다 만나서 어디로 갔지? 아니 저쪽으로 갔나? 일로 갔나? 어쨌든 어딘가로 간 다음에 합류도 하고 뭐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오늘의 드래곤볼 메인이 바뀌었죠 드래곤볼 RPG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수고하셨고 고생하셨고요 다음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뿅